그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를 않아요. 자, 일단 이 일정한 사유가 총 원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만 있지 않으시면 되는데 첫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일단 우리 교재 요거부터 나오는데 요 전세권 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요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다. 누가 취득하는 게 아니죠.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뭘 갖는 거죠? 지상권을 갖는 거죠. 교재 먼저 읽어볼까요? 교재 이해가지고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군 거죠? 전세권 설정자다.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매매 기타 사유입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이 되는데 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3에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죠?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처분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기타 사유거든요. 이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기억할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인행위의 실효,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일단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공유토지가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다음 겁니다. 그다음 적진 않지만 당연한 것들.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건물이 존재한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뭐하잖아요. 따지지 않고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끝인 거거든요. 그럼 교재 볼게요. 맨 좌측 맨 밑에 1번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지었다는 말은 지을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해가지고 기타 사유죠.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아니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4번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법정지상권을 뭐예요?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실제로 5번 미등기 건물이냐 유등기 건물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따로 정리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7번 토지를 매도한 후 어쩌저쩌 건물을 신축이죠. 그러면 매매할 당시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1번, 2번은 이거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토지가 뭐가 된 경우에요? 분할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구분 소유적 공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을의 땅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로 했어요? 공유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갑이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자신의 토지 지분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같았다가 뭐죠? 달라지게 되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끼리는 뭐든 땅이 분리된 땅이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구분소유적 공유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뭐죠? 다른 땅, 별개의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아 9번도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10번 해가지고 1.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10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2번은 가입표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적법한 명의신탁 이런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12번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원인행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가 빠져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해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냐면 요겁니다. 저당권 실행이죠. 그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요.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시에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진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같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토지에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뭘 갖게 됩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뭐 했어요? 경매했어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병이 경락을 받고 을은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자, 첫째, 이러한 저당권 실행을 해서 을이 가지고 있던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잖아요. 저기 옆에다가 이렇게 1, 2 써놨죠. 그죠? 토지 저당권이 먼저 성립되고 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됐으니까 이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을이 새롭게 취득할 수가 있나요? 자, 법정지상권이 취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할 때 뭐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같았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될 때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만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만 같으면 되니까 이때 을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새롭게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이 되지만 새롭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럼 교재 볼게요. 자,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서 양가를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나와 있고 1.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2번입니다. 2번.
자, 이거는 이제 모든 법정지상권이 공통된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 을이 요건을 갖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전세권 설중의 법정지상권이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하게 돼요? 확장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전체다. X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된다는 말은 한 필지 토지 전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건물이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 말은 을은 건물을 또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을이 건물을 요렇게 신축을 했어요. 요랬을 때 또다시 그 범위가 확장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요 신축된 건물의 그 지상권의 범위는 철거된 무엇을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2.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그 신축, 증축, 재축, 개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흔입하나 무슨 건물이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뭐죠? 한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철거가 되더라도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 또 다시 신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나 존속기간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 우측에 2 해가지고 또 나와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어떻게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1번, 2번을 설명 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4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니까 뭐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5번은 방금 뭐죠? 설명드린 내용이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제가 뛰어넘은 내용이 있잖아요. 뛰어넘은 내용은 외우시는 게 편해요. 판례로서 외워야 될 건데 두 가지 판례를 외우시면 됩니다. 첫째,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신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고요. 자꾸 우리 교재가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데 구별하지 않아요. 무허가든 미등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외우자고요. 이건요.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할 것은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건물과 토지에 뭐가 설정이 됐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대자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렇게 나오면 일거울표시 결론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 재산권 인정되지 않는 거고 법정 재산권도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과 토지의 공동 저당 위반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법정 지상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접근하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5번. 법정 지상권에 효력해서 1번. 법정 지상권과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을 좀 따로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든 법정 지상권에 공통된 내용이거든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앞으로 지상권에 관해서 뭘 안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더라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의 양수인인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상권 개념하면서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다. 뭐가 없죠? 수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때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그럼 이때 병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법정지상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을이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건물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다만 토지에 대한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재 보죠. 자, 1번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했대요. 등기청구 인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2번 건물 양도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란 말이 나오고 넘기셔서 3번 그래도 건물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교재는 신의치기라 나왔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의치기 아주 이렇게 뭉뚱그려 기억하지 마시고 아직도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할 문제고 그 다음에 교재 빠졌네 이것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사례로 나올 거니까요. 이 사례를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실효 이것도 일단은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결정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 지료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지료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 되는 거죠.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끝입니다. 그러면 저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법정 시행이 다 끝난 거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법정 지상권 조심할 것은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다. 하나 끝났고. 두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있고 처분 당시에 건물과 소유자가 같으면 되고, 그다음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환지 처분, 원인행위 치료,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뭐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발생한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끝인 거죠. 이건 뭐 연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 밑바닥 땅에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대가 되지만,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무슨 건물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존속 기간과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근데 판례로서 따로 기억할 것은 대지하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또 건물과 토지가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더라도 지상권이 자동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인인 을이 계속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교재 103페이지죠. 분묘기지권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은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도 특수지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일반 지상권과 다른 점은 목적이 다릅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지가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립 요건에 가지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1번이 원칙이죠.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면 토지 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승낙 없이 묘를 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요? 20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20년 지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는 거다. 왜냐하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묘를 쓴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분묘에 관한 특별한 특약이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
토지를 뭐죠? 양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임야를 처분하면서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이 없으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 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하나 더 한다면 세 번, 네 번째 토지의 경매입니다. 이것도 출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묘가 있는 토지를 경납받은 경우에는 현실적 묘를 철거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다만 공시방법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봉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새롭게 묘를 신설하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또다시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합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새롭게 묘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합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지료와 존속기간에서 지료에서 이것도 원칙이 뭐죠? 무상이겠죠.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몇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기 토지 내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료 지급에 관한 뭘 할 수 있는 거죠?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약정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 팔면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분묘가 있는 땅을 팔면서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라는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작정 지료를 뭐 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요. 근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몇 년이요? 2년간. 2년분이죠. 이때는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인데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있다면요? 약정이 있다면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준다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 당할 수 있다는 거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존속 기간입니다. 일단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약정을 하면 1년, 한 달 약정하면 한 달입니다. 그래서 규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존속기간 해가지고 밑에 줄. 즉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까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만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단기간 5년이 보장된다 이런 지문은 뭐예요? X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다면 수하고 봉사는 뭐죠?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개념이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말하고요. 흔히 지하철들을 건설할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규제 나와 있는 1.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나고요.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더라도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2절 지역권이 나오는데요.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